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이용에 대해서 한번 해봅니다. 자, 2021년 1월 17일 오후 2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콘크리트의 이용입니다. 자, 턱수 콘크리트, 자, 무근 콘크리트. 자, 무근 콘크리트는 철근 등의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즉 버린 콘크리트 또는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자, 중량 콘크리트입니다. 자, 중량 콘크리트. 용적 중량이 2.6톤 이상의 무거운 콘크리트. 방사, 자폐 목재입니다. 자폐 목재. 뭐예요? 그렇죠. 방사선 자폐 목재입니다. 자, 경량 콘크리트. 가벼운 거. 자, 설계 인조 강도가 경량 만든 겁니다. 이하 240kg/m입니다. 킬로그램, 이게 강도입니다. 강도. 기건 비중이 1.4에서 2.0 톤이고요. 자, 재물치장입니다. 재물치장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그대로 마감한 걸 재물치장 콘크리트입니다. 자, ALC 오토클레이버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오토클레이버, 자, 이게 뭐냐면 중량이 가볍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요, 내화 성능이 우수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은 곤란합니다. 중사의 우려가 높습니다. 자, ALC 오토클레이버 라이트웨이트 가벼운 콘크리트. 자, ALC 중량이 가볍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내화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게 ALC의 특징입니다. 자, AA 콘크리트입니다. AA 콘크리트. 이게 뭐예요? AE제. 자, AE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공기 연행제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혼화제인 AE제, 공기 연행제 표면 활성제를 첨가해서 콩으로 주기에 미세한 기표를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시공연도, 내구성을 개선시킨 콘크리트입니다. 자, 특징. 자, AE 콘크리트.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특징 얘기하겠습니다. 장점. 시공 연도가 향상된다. 단위 수량이 감소된다. 수열이 적고 내구성이, 숙민성이 크다. 미세 기포에 의해 재료 분리, 블리딩 현상이 감소한다. 자, 표면이 평안하여 재치장 콘크리트에 적당하다. 화학 작용과 동결이 장세 크다. 단점은 공기라의 증가에 따라 압축 강도가 감소한다. 부착 강도가 저하한다. 마른 모르트르, 타일 불침용 모르타르의 부착이 또 약간 떨어진다. 아시겠죠? 자, 자, PS 콘크리트. 이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프리스트레스. 미리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줬다. 이겁니다. PS 콘크리트.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자, 정의. 콘크리트의 인장 응용이 생기면 미리 인장력을 주어. 미리 인장력을 주고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증가시켜 힘장을 한 콘크리트다. 자, 고강도의 PC 강제나 피아노 성과 같은 특수 선재를 이용하여 재축 방향으로 공을 미리 압축력을 준 콘크리트다.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이 철사를 이빨 땡깁니다. 딱 땡겨야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러면 이걸 놨어요.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땡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 있죠? 옛날, 양쪽에 잭, 세기를 장착하고, 철수를 먼저 땡깁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는, 이미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에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콘크리트 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징. 별표 3개입니다. PS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장 스팬 구조가 가능하여 넓은 공간을 수리할 수 있다. 구조물의 자중을 경감시키고 부재 단면을 줄일 수 있다. 내구성, 보건성이 우수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므로 강도와 내구성이 크다. 단점. 제작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고 숙련이 필요하다. 공사 폭력, 구도의 부적을 열에 약하게 내압 부분 이상이 필요하다. 즉, 비쌉니다. 아시겠죠? 자, 종류는 프리텐션이 있고요, 포스트텐션이 있습니다. 자, 미리 텐션, 땡겼다. 미리 땡겼다. 자, 인장열. 필이 미리 땡겼다. 인장열 준 PC 강제 주위에 미리 인장열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포스텐션. 콘크리트 타설 경화 후에 시스 내에 PS 강제를 15에서 긴장시킨다. 이해하시겠죠? 프리텐션은 공장, 포스텐션은 현장.
이해하시겠죠? 자, 프리팩트입니다. 자, 프리팩트.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프리팩트 정의. 미리 건물 속에 적당한 입도 배려가지고 구공제를 미리 다 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모르타르를 펌프로 압입해서 굵은 골재 공구를 충전시켜서 만든 공구. 저 무슨 말이냐? 미리 골재를 다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만 넣는 거예요. 이게 프리팩터 미리 준비되었다. 재료 분리 수축이 보통 콘크리트의 2분의 1 정도 적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골재가 들어갔죠. 자, 특징. 수밀성과 내구성이 크다. 부착 강도 커서 수리 및 제조에 유리하다. 시공 용이하고 설비 공사비에 절약된다. 동해, 용해, 연료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단점, 거푸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르타르를 다시 써오는 거죠. 아시겠죠? 용도는 지수벽, 보수공사, 기초파일, 수중 콘크리트, 원자로, 접혀온 콘크리트에 사용됩니다. 자, 레드믹스입니다. 레드믹스드. 여러분들 아시죠? 레미콘 차량. 우리 차 이렇게 있죠. 차 차량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돌아가죠. 막 돌아가죠. 이게 레미콘입니다. 레디믹스드. 미리 만든 겁니다. 콘크리트 전문 공장에 배치를 해서 공급될 콘크리트로서 공장에서 생산하여 트럭이나 혼합기구 현장에 공급하는 콘크리트를 레디믹스드입니다. 특징.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협소한 장소에. 협소한 장소에서 대량 콘크리트 얻을 수 있고요. 품질 균일하고 우수합니다. 원가가 확실하고 여러 측면에서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단점. 운반 중 재료 분리가 우려됩니다. 운반 차량과 운반로 확보와 시간 지연 시 대책을 강구합니다. 현장과 제조사의 충분한 협의가 됩니다. 자, 콘크리트 균열 방지 및 감소 대책. 분리 탓을입니다. 한 번에 탓을 하지 않고 적절한 탓을 하는 거. 온도 철근 보강. 균열 예상 부위에 온도 철근을 배해서 균열 방지합니다. 파이프 쿨링. 콘크리트 내부에 급수가량을 발견해서 물을 흐르면서 콘크리트 내부를 열시킵니다.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 콘크리트 경화시 온도를 낮춥니다. 자, 여기까지 콘크리트 응용입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합시다. 자, 콘크리트 이용입니다. 콘크리트 이용. 자, 특수 콘크리트는 무운 콘크리트,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거, 버린 콘크리트, 미착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는 용적 중량이 2.6톤 이상. 무거운 콘크리트, 방사선, 즉 차폐 목적입니다. 경량은 가벼운 거, 설계 기준 강도가 240. 자, 기건 비중이 1.4에서 2.0톤. 자, 재물치장, 재물치장 콘크리트, 재물치장 콘크리트. 말 그대로 콘크리트 그대로 마감한 거, 재물치장. 자, ALC, 오토클라이브,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중량이 가볍고 단열성 우수하다. 내화 성능 우수하다. 여러분들, 이 특수 콘크리트는 다 알아세요. 아시겠죠? 충분히 다 알아야 됩니다. 자, AEJ 콘크리트입니다. 자, AEJ는 공기 연행제입니다. A 콘크리트 별표 3개, AEJ. 자, 공기 연행제고, AEJ 혼합이 다른 말로 표면 활성됩니다.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시공용도, 내구성을 개선시킬 콘크리트고, 자, 특징. 특징 장점. 시공률을 향상합니다. 단위 수량 감소하고요. 수화율이 적고, 내구성 내 수밀성이 큽니다. 미세기포에 의해 재료 분리, 분리된 현상이 감소합니다. 표면이 평활하여 제시장 콘크리트 적당하고요. 화학장애가 독일류의 저항성이 크다. 단점. 공기 라인 증가에 따라 압축감도 감소하고 부착감도가 저하됩니다. 마모르타르 타일로 보자면 부착이 또 약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별표 3개. PS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정의. 콘크리트의 인장력에 생기는 부분에 미리 인장력을 주어서 콘크리트 인장도에 증가시켜 힘정을 크게 한 콘크리트입니다. 공강도의 피시강제를 피하는 것 같은 특수수들을 사용해서 재출방용으로 콘크리트 미리 압축력. 자, 철근, 철사에는 인장강도. 그러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철사는 인장강도를 줬어요. 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들어가겠죠.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장 스팬 구조가 가능하여 넓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자중경과 부재단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구성 보건성이 우수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므로 강도와 내구성이 큽니다. 단점, 비쌉니다. 인력이 많이 듭니다. 열에 약하고 내하 피부 5cm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프리텐션, 포스텐션. 미리 프리텐션, 미리 인장력을 준 거. 공장 제조. 포스텐션, 나중에 인장제를 주는 거. 현장 제조. 이해하시겠나요?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 정의 미리 거푸집 속에 적당한 입도 배열을 가지 굴공지를 미리 채워놓고 몰타르 펌프를 압입해서 굴공지 공간을 청진시켜서 만드는 콘크리트입니다. 재료 분리 수축이 보통 거리 2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자, 특징 수밀성과 내구성이 큽니다. 부착 강도가 커서 수리 및 개조가 유리합니다. 시공이 용이하고 설비 및 공사비가 절약되고 동해 및 용해, 역류에 의한 장애가 큽니다. 거푸집을 견고해봐. 왜? 체갑 때문에. 터지죠? 자, 용도, 지수벽, 보수공사, 기초파일, 수도공구리터, 원자료, 저절로. 레드믹스트 콘크리트는 레미코 차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전문 공장의 배치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콘크리트고 공장이 생산하여 터럭이나 호랄길을 현장에 공급하는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장점 볼까요? 그렇죠. 협소에 대량 콘크리트가 되죠. 품질균형 공사입니다. 원가가 확실하고 열심히 공사비 절감합니다. 단점 운반 중 재료 분리가 올려됩니다. 운반 차례의 운반도 확보와 시간 지연 시 대책을 강구합니다. 현장을 세제에 사용합니다. 자, 콘크리트 균형 변형 감소 대책. 콘크리트 분리 탓을 한 번에 탓을하지 않고 측정 크기별로 난도 탓을 온도 철근비가 균열을 예상 부분에 온도 측정을 보강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것. 파이프 쿨링 콘크리트 내부에 급수관을 배관해서 물을 흡입하면서 콘크리트의 내부에 열을 식히는 것. 저발력 콘크리트 사용 콘크리트 경화시 온도 효과. 여러분들 레디믹스가 총 세 가지 있어요. 공장이고요.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 자, 공장에 100% 만들었어요. 그냥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50% 만들었어요. 이동하면서 50% 배합하는 거. 0% 가면서 100% 배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기사급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